안녕하세요. 보풍의 참치 김건우 프로 2단입니다. 용산 호랑이님 하고 먹겠습니다. 기마조차 열고요. 지마를 나가고 면포를 넣고 두겠습니다. 면포를 넣고요. 면포를 넣겠죠. 차가 빠르게 나왔네요. 일단짱구. 상 나가서 병 달라고 해보고요. 변칙적으로 드시는 분 같습니다. 막아 나갈게요. 포로 치겠다 버린 것 같습니다. 상도 나갈게요. 본인만의 뭔가 포진이 있는 듯 합니다. 살 올려 보겠습니다. 대찰하겠다 버린 것 같네요. 양살 올려 볼게요. 대찰하면 먹고 차가 반대로 돌겠습니다. 독특한 포진이네요, 그죠? 본인만의 뭔가 포진이 있으신 듯 합니다. 아주 처음 보는 형태인데요. 기마의 길도 막으면서 포가 이런 자리 왔고요. 다음에는 차가 상하선 이런 자리 와서 이 차가 반대로 돌겠습니다. 지금 대찰을 하면은 대찰은 되는데요. 다음에 차가 반대로 도는 거죠. 그럼 위험하죠, 지금. 궁이 지금 아주 위험한 형태죠. 뭔가 응수가 되니까 아마 두시는 겁니다. 구단기력에 지금 승률이 64%, 두시게 지금 16,000판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연구하신 포신이 있으신 듯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연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는 거거든요. 그냥 두진 않습니다. 구단이. 아주 변칙적인데. 일단 조로밀로 올리셨네요. 조로밀로 올리시고 차가 일단 사선 가보겠습니다. 호야님 어서오세요. 이런 거는 이제 찔러 올리기 좋습니다. 밀겠다는 거죠. 차가 반대로 돌면은. 다음에는 양치 앞세 가는 겁니다. 네, 양사등 두고 있죠, 지금. 상대궁이 지금 안궁이 안 됐기 때문에 양사등 포진을 지금 차린 겁니다. 이쪽이 궁이 불편하죠. 이거는 이제 먹고 가는 거죠. 상으로 먹든지 차로 먹든지 먹을 건데, 차로 먹든지 뭐 상으로 먹든지 먹죠. 먹고 난 뒤에 상으로 먹겠죠. 그리고 차가 또 반대로 도는 겁니다. 또 달라고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지키네. 멋지네요. 귀망 하나 간다. 조를 건다. 나가봅시다. 일단 공격적으로 나가봅시다. 치겠다는 거죠. 당기거나, 1로 당기거나 1로 당기거나 안 돼요. 가오님 어서오세요. 지금 병이 걸렸죠, 병이. 이 병이 걸렸는데, 마가 이런 자리에 나가서 이마 노리겠다, 뭐 이런 겁니다. 아, 말한다, 포. 먹고 갈게요. 차가 뭐 끼우겠다는 것 같은데? 상이 빠지겠습니다. 상이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상이 어디로 빠지느냐인데, 뒤로 빠진 건좀안 좋은 거고요. 앞으로 나가봅시다. 일단 상이 걸렸으니까 상이 빠지면서 이 말을 먼저 노려보고요.
다음에는 차가 4선 정도 들어서서 뭐 마가 좀 빠지든가 해야 되겠네요. 포가 좀 넘어야 되는데. 복잡복잡합니다. 변칙적인 포진으로 아주 잘 두십니다, 그죠? 마가 이런 자리에 나오겠다는 거죠. 상이 여길 때리면 마가 여기 나오면서 포를 걸겠다는 거거든요. 마가 일단 빠져봅시다. 네, 그냥 마가, 말을 뺄게요. 말을 그냥 빼겠습니다. 뒤로 빠지면 여기 때리니까 일로 빠져야 되는데 좀 변으로 빠지는 게좀 싫어가지고. 빼보겠습니다. 포를 여길 치겠다 이런 거죠. 포를 여길 치겠다는 건데, 여기를 포로 치고 두겠다는 건데, 마가 빠져가지고 여기를 지키겠습니다. 포로 치면 마로 먹겠다 이거죠. 다음에는 뭐 차가 빠지든가 뭐 이렇게. 마가 뭐 이런 자리 나오겠다는 거죠, 이제. 마가 이런 자리 나오겠다는 것 같은데. 차가 일단,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마가 뭐 이런 자리 빠질 수, 뜰수 있겠죠. 보 달라고. 그렇죠. 차가 일단 4선 가가지고요. 차가 일단 4선 가보겠습니다. 쳐버릴까, 그냥? 쳐버리면 마가 뜨고, 상으로 살을 치고. 그게 좋은가? 죽여볼까요, 그냥? 죽여두겠습니다. 먹고 갑시다. 까짓 거 먹고 갑시다. 상으로 사치면서 또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먹고 갑시다. 여기를 지켜주고 있죠, 얘가. 마가 뭐 이런 자리 뜨면은 여기 또 때려버리겠습니다. 화끈하게 뭐 치고 가지고. 먹으면은 일단 4선. 4선 와서 포로 뒤집겠습니다. 시간 연장 한번 해봅시다. 상이 멱을 막는다. 상이 멱을 막는다. 차가 빠지나? 복잡하네. 상이 멱을 막는다. 차가 빠진다. 상이 포를 달라고 한다. 일단 뭐막 한번 빠져봅시다.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면 죽이고요. 기마가 나가가지고 뭐좀 찔러보고 이래야 될 듯 합니다. 기마로 좀 가든가 뭐이 자리 가든가. 쳤네요.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먹어야죠. 먹고 가는 거죠 뭐. 상이 빠지면서 차를 날라. 10초 남았습니다.
차가 만약에 빠지면 포로 먹으면서 마와 상이 이제 외통을 지켜준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죠? 한 칸만 뒤로 빠져야 되겠네요. 마가, 그렇죠. 이 상은 지금 뭐 살릴 길이 없으니까, 마가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마가 이 자리에 가면 이 마가 죽죠. 마가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지금 상장이라서 이 마가 못 움직입니다, 지금. 마가 다음에 이 자리에 가는 거죠. 차가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차가 막을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이 종목이 조금 아까운데. 마가 좀 뛰쳐나가야 되거든요. 이 마가 뭔가 해줘야 되는데. 상이 살 길이 없어가지고, 이게 조금 아쉽네. 나가 좀 나가 봅시다. 뭐, 죽이고요. 마가 좀 나가 봐야 되겠죠, 마가. 10초 남았습니다. 일단 시간 연장 한번 할게요. 마가 변을 해요. 그냥 냅두는 게좀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 달라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 자리. 일단 보 달라고 해보고요. 차가 가서 찍게 되거든요. 차가 가서 찍히면은 마 빠지면은 차가 죽죠. 이 포가 죽은 것 같은데. 포가 살릴 길이 없죠, 지금. 와, 이거 박빙이네요, 박빙. 와, 이분 포진이 이상한데 정말 잘 두시네요. 아, 지훈 아이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 차가 지금 꼼짝없이 죽을 듯 합니다. 아, 이 포가요. 상 먹고 뭐포 죽이는 게 나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먹고 갑시다. 다음에는, 아, 빠졌네요. 빠졌. 다. 일단 짱구 또 짱구 포가 마침에서 차가 걸리네요. 산길. 반대로 돈다. 반대로 도는 건 별로인 것 같은데. 한칸 빠져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칸 빠져서 그냥 대체해버리겠습니다. 대체하고 도는 것도 나와 보이네요. 차가 졸 달라고 할 건데 그랬나? 아이고, 복잡복잡합니다. 이 병을 잡으러 가는 것도 괜찮아 보였는데.
병을 잡으러 갔다, 당긴다, 상달라. 일단 뭔가 수비를 좀 해야 할듯 합니다. 네네. 공수비를 먼저 좀 해야 되겠네요. 좀 불안불안합니다. 차가 이런 자리 먼저 갈줄 알았는데 그런 자리는 안 가네요. 여기 포가 아까 있었으니까 여기 붙겠다고 올 수도 있었는데. 이제 공을 내리고 살을 좀 닦고 뭐 이렇게 좀 둬야 될듯 합니다. 포가 넘어서 먼저 병을 걸고 뭐 이런 자리 장구 치는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아, 이거를. 아, 대차를 하면 대차를 받아야 되는데. 대차라는 게 좋아 보이네요. 먹고 난 뒤에도 마가 뜨면서 선수를 잡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대차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먹고 갑시다. 아, 네. 아프리카가 아마 걸치기는 아마 나을 겁니다. 걸치기가 아프리카가 아마 나을 겁니다. 먹어보네요. 일단 장군. 일단 장군. 얘가 갈 데가 있나? 먹고 갑시다. 얘가 딱히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서 병을 먼저 먹었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인데. 뭐이 자리 가면 죽었잖아. 살랑. 살랑 빠지면 갈데 없는데. 와, 이거는 이제 포가 있기 때문에 마가 이거 치겠다는 거죠. 양덕도 있네. 양덕을 주고 둬야 되겠네요. 마로 여기 맞으면 안 되니까 당겨 놓고요. 마로 뭐 상을 먹으면 될듯 합니다. 상으로 여기 양덕 칠 수는 있겠네요. 먹고 갑시다. 먹고 갑시다. 이러면 사실상 마, 병, 포로 뭐 역전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거는 포가 넘어가가지고 여기를 노리겠다 이런 거죠. 당겨 봅시다. 장구 치면 그냥 면포로 하면 되겠죠. 형태가 좀 우형이긴 한데. 일단 뭐 조리 걸렸으니까 일단 지켜야 되겠고요. 10초 남았습니다. 일단 면포로 하면 될듯 합니다. 이제는 면포로 하고. 이 형태가 좀 우형이라 뭔가 수비를 좀 해야 되는데. 마가 또 사도 노리고 있고. 마가 이 자리 좀 빠져나가야 되겠네요, 그죠? 마가 이 자리 떠서 포 때려도 역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포를 때려도 지금 역전이 힘들거든요. 마가 나가봅시다. 마가 이런 자리 가가 맥을 막아버려야 되겠네요. 안 먹으면은. 지금 궁을 못 내리네요. 궁을 내리고 싶은데 마가 때리고 살아 먹었을 때 포로 치겠다 이런 거죠. 와, 재밌네요. 그죠? 이 판이 아주 재밌네. 마가 마음 역을 좀 막을게요.
조를 당겨오겠다는 것 같은데. 10초 남았습니다. 마가 마 뒤로 일로 빠지겠습니다. 이런 자리 되게 낫네. 당기고 하면 일로 빠져가지고 지키면서 공을 좀 내리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공을 좀 내려 수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런 자리 가가지고 이제는 공을 내릴 수 있습니다. 뭐 공을 내려볼게요. 공을 내릴 수 있죠, 이제는. 포가 뭐 마달라고 오겠다 이런 거 같은데. 당깁시다. 오면은 당겨가지고 쫄병대 붙여버릴게요. 마가 있죠? 쫄병대 붙여가지고 말을 걸면서 당기면 될 듯합니다. 독특한 포진에 굉장한 고수분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면은 치라고 두고 이렇게 당기는 거죠. 치면은 같이 마대니까 게임 끝나버리죠. 지금은 이걸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수밖에. 마지막 희망까지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마가 피하면 여기를 먹어버리니까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먹으면 이제 마로 먹으면서 이제 경기가 거의 지금 끝나죠. 마포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역전이 힘듭니다. 잘 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로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